정보에 대해서 유난히 좀 빠삭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걸 좀 공유하시죠, 한번. 이런 아,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원래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게 아닌데. 네, 이게 아, 경쟁자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하루 일과를 예. 아예 얘기 한번 해주셔볼래요? 예. 하루 일과 아침 자. 자 일단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일단 눈을 감고 뜨고 시작하네요. 지금 막 연기를. 재밌어요. 예. 재훈 배우 같아요.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뭐 그 밤새 새로 뭐 업데이트된 쿠폰 이날 초스피드로 검색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일단 출근을 하고 사이트들이 9시나 10시쯤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날 그 시간에 네. 9시에 한번 10시에 한번 또 이렇게 얼마 안 걸려요 제가 빨리빨리 이제 하기 때문에 초보 때는 이제 좀 오래 걸렸는데 이제 저도 몇 년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프로군요. 그렇죠. 프로 이 프로는 안녕하세요는 프로들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확실해. 지금은 어느 사이트에서 뭘 싸게 팔고 있다. 그럼 이제 거기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그래서 몇 분? 2, 3분 하나 사는 거. 예. 이제 점심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햄버거 뭐 1+1 쿠폰하고 무료 음료 쿠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배불리 먹고 나서 디저트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미리 받아놓은 이벤트 쿠폰이 있으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걸 이제 먹고 오후에는 이제 또 이제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좀 의뢰가 들어온 물건이 있으면은. 서치를 해가지고 이제 최저가를 이제 한번 뽑아보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대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쁜데? 되게 바빠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일을 언제 하죠? 내가 볼 때 이게 직업 같은데요? 아니 실례하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저는 그 지금 지하철 기관사입니다. 지하철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예. 아 기관사? 예. 그래요. 혹시 운전하면서는 아니죠? 큰일 나요. 집중 초집중을 해야 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방송도 해봤어요 이렇게 다음 날의 실력은? 아 당연하죠. 해봤어요? 해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궁금해서 그래. 난 이 기관사님들 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 아 이번 역은 이제 그 자갈치. 자갈치역입니다. 이번 역은요 이게. 자갈치역은 오른쪽입니다. 예 출입문을 이제 닫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 막 타니까 어느 정도 끊어줘야 돼요 예, 예. 특히 출퇴근 시간대는 예, 예.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예. 근데 저기 꼭 뒤에 말을 닫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출입문 닫습니다 이렇게 출입문 닫힙니다 그냥 닫힙니다 하면 사람들이 예. 무시하니까 출입문 닫힙니다 출입문 닫힙니다 그래. 서울도 그런 거 같아. 맞아. 사실 지하철 기관사고 멋있는 직업이고 뭐 안정적이고 특별한 피해를 안 주니까 큰 고민이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식구들에게 다 피해를 조금 저희 이제 시댁 식구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의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를 돌려막기를 하는 아이디 돌려막기. 네, 그러니까 저희 뭐 처제나 처형한테 인증번호 문자 갔으니까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빨리 인증번호 불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서 인증번호 오니까. 네, 저희가 이제 네. 맞벌이라 가지고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돈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요? 왜요? 물건을 필요하지 않은 거. 맞아. 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네, 뭐 온수 매트, 뭐 탄산수 제조기, 뭐 뭐지 로봇 청소기. 아, 안 사도 되는 걸 사는구나. 에어워셔, 승마 운동기. 승마 운동기? 아, 이거. 그거 왜요? 100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 빨래 넣는 걸 샀거든요. 사가지고 이제는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 사이트에 팔았어요. 그걸 다시 현금화 시켜서 카드 할인을 또 받아서 이번에는 또 반신욕기를 산 거예요. 미치겠네. 이제는 집에 놔둘 데도 없고 거의 애물단지고 지금 반신욕기는 거의 뭐 빨래 건조대로 그냥. 아니 근데 워낙 예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산다고 해서 그걸 좀 저희가 사진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 어떤 물건들인지 사진 한번 보시죠. 많죠. 오. 에어워셔, 탄산수, 야. 텐트. 전동 거품기. 전동 거품기. 별자리 무드등은? 별자리 무드등은 어떻게 침실에다 켜놓는 거야? 별자리 무드등은 뭐예요? 별자리 무드등. 아니 원래는 이제 돌진한 아기가 있으니까 잘 자라고 아기한테 또 뭐 별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로망으로 샀는데 현실은 집안이 온통 캐바레가 된 거예요.
별이만. 아, 어떤 건지 알겠다. 저 뭔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그런데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침실에서 뛰쳐나간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혼자 이게 적막한 시간을 혼자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아내분이 기다리는 동안 뭐라고? 아, 혼자 그냥 혼자서 우울해지니까.